자, 우리 문장의 구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것보다 이 문장에서 꼭 필요한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영어에는 문장의 성분인데, 바로 구성 요소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첫 번째, 주어라는 게 존재를 해야겠죠? 두 번째, 동사라는 게, 이 주어 동사는 필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은 뭐가 있느냐? 세 번째, 목적어 있을 수 있죠? 그죠? 네 번째, 보어라고 하는 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요, 문장의 필수 요소입니다. 필수,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 들어가는 것은 수식어. 자, 일단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로 우리가 놓고 내용을 잠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뭐 지금 책에 보다시피 이 문장 한 예를 들을까요? 첫 번째 문장을. 첫 번째 문장 보면 맨 앞에 크리스털은 takes. 자, 듣는다. 이때는 왜 클래스라는 게 듣는다라는 테이커 클래스 하면 수업을 듣다는 뜻이니까 뭘 듣느냐? 컴퓨터 클래스라는 것을 듣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문장에서 주어로 쓰일 수 있는 대상은요, 명사가 주어가 됩니다. 당연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동사는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하니까 따로 할 필요 없고, 뒤에 들어가는 것도 역시 명사죠. 클래스라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문장의 주어랑 뒤에 쓰이는 명사랑 같지 않을 때, 대상이 같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럴 때 얘를 뭐라 부른다? 바로,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같을 때는 보호라고 부릅니다. 아래 찾아보실게요. 자, 보세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동사 일단 보세요. became이라는 동사죠. 그 문장 맨 앞에 쓰이는 그 키가 큰 아주 높은 빌딩은 이게 주어죠. equal 명사입니다. 자, national landscape는 국가적인 또는 그 나라의, 뭐야, 랜드스케이프라는 것은 뭐야? 눈에 띄는 어떤 그 풍경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내셔널 랜드마크란 말은 명사입니다. 같나요? 명사죠? 자, 물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주어랑 뒤에 있는 명사랑 같은 종류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때는 같은 게 됩니다. 이렇게 같았을 경우에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 보어라고 부릅니다. 보호는, 여기에서 보호는, 여기 있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려면, 그 설명하기 위한 그 주어든 목적어하고 같은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면 관계가 있던가. 그죠? 두 번째 문장에서 이 보호는, 잘 보세요. 똑같은 겁니다. can, 왜 이러냐? can이는 사람이죠. didn't find. 발견하지 못했던, 또 알지 못했다. 자, 그 다음에, 그 영화가, 새 영화입니다. 명사죠? 맞나요? Kenny하고 Dean의 명사 같습니까? Kenny가 영화예요? 말도 안 되죠? 같으면 보어, 다르면 뭐가 된다? 목적어가 됩니다. 그 영화가 재미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답니다. 자, 여기에서 예를 보겠습니다. Amusing 기본적으로 재미있는입니다. 우리 이런 단어를 영어의 품사 중에 뭐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 중에 뭐라 부릅니까? 형용사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하나 얘기해 둘게요. 영어에서 동사 쓰인 뒤에 자, 단독으로 쓰이는 형용사. 핵심이 그죠? 얘는 전부 다 보어입니다. 단독으로 쓰인단 말이 뭐냐면, 이 뒤에 꾸며주는 명사가 없는 경우. 이거를 단독이랍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때는 왜 그러냐면, 그 영화가 재미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데, 그러면 이 영화하고 재미있는하고 관계를 보세요. 앞에 있는 목적어.
같을 순 없어요. 영화는 재미있는이라는 이 형용사와 명사 같을 순 없지만, 이 중에 캐니가 재밌어요. 그 영화가 재미있어요. 영화. 그렇죠. 근데 영화가 재밌다는 사실을 캐니는 알지 못했던 뜻이니까. 어쨌든, 영화라는 것과 그 영화의 성질이 재미있는이라는 것과, 어때요? 관계가 있죠? 이건 정확하게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같다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앞에 있는 이 지금 그 더뉴 무비가 재미있냐 없냐라는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아까 지금 이 앞에 있는 걸 뭐라고 불렀다고? 목적어라 불렀죠. 그럼 얘는 뭡니까? 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다른 말 우리가 이걸 뭐라 불러요? 목적격 보호라고 씁니다. 위에 있는 거는요, 얘는 주어를 보충 설명이니까 주격 보호, 얘는 앞에 있는 목적을 설명이니까 목적격 보호라고 부릅니다. 보호의 뜻 아시겠죠? 보호의 뜻잘 모르겠는 사람, 보호는 한마디로 이겁니다. 첫 번째, 명사이거나, 두 번째, 형용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명사나 형용사가 그 앞에 쓰여 있는 주어 또는 목적어하고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관계가 있다는 것은 명사할 때는 같은 대상인 거고, 아까 있는 형용사인 경우는 같을 순 없지만 그것을 가리키는 말인 경우, 이렇게 쓰이는 명사나 형용사가 보호가 됩니다.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전에는 이거 구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히 생각 안 했죠. 하지만 여러분이 배우게 될 어법성 그 판단 문제를 풀려면 이 문장 내에서 주어냐, 목적어냐, 보호냐, 아니면 필요 없는 수식어냐 등등을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어려운 영문법 중에서 중급 이상의 어려운 영문법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구성 요소를 여러분이 그때그때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거를 훈련을 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3학년은 진짜 이거 끝내고 문제풀이 들어가는데 여러분은 아직 그럴 필요 없으니까 제대로 합시다. 그래서 오늘 방송 선생님 특히나 꼭 들어보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보호에 대해서 얘기했고, 주어 동사는 뭐 우리가 모를 리가 없어요. 주어와 동사는 당연히 알죠. 근데 제발 주어를 하나의 단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죠? 두 번째 문장의 주어는 뭡니까? Painting pictures can help you relieve stress. 주어 뭘까요? Painting pictures까지가 주어예요? Painting이 주어예요. Painting이. 얘가 주어입니다. 에이? 어떻게 Painting이 주어입니까? 이게 뭡니까? 동사에 ing 들어가 있는. 그래요. 동명사라는 거야. 동명사는 명사의 한 종류입니다. 해석은 못 만다라는 것. 해석은, 그럼 뭡니까? 사진을, 아니, 그림을 그린다라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얘가 주어입니다. 영어의 동명사가 주어면 항상 단수 취급을 합니다. 하나 취급한다는 뜻이에요. 물론 여기는 캔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굳이 구별할 필요 없지만, 만약에 그냥 동사가 나왔다, 그러면 헬프에 반드시 S가 들어가는 단수 주어랑 단수 동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수의 일치, 우리 얘기하면서 많이 했었죠. 자, 요런 거. 어쨌든 주어에 대한 설명 끝났는데, 뭐, 동사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이제 동사에서 약간 여러분이 알아야 될게 있어요. 동사는요, 좀 복잡합니다만, 먼저, 자동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타동사라는 게 있어요. 어떤 차일까요? 자동사는 이게 없고 타동사는 이게 있습니다. 그 타동사가 목적어가 자, 타라는 말은요, 때릴 타자입니다. 때리다. 타자, 타격, 그죠? 이런 타자가 때리다는 뜻입니다. 때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두드려 펠? 대상이 필요. 아, 뭐 사람을 때려! 아니, 우리 그 야구에서 타자가 공을 타격을 하죠. 뭘 타격을 해? 타격하려면 타격할 대상이 뭐가 필요해? 목적어, 여기서 뭐가 필요해? 명사가 필요하지, 공이 필요하지. 사람이야. 무시간 소리를 해. 누가 들으면 선생님이 너 그렇게 가르친 줄 알잖아. 어? 자, 지호야, 녹화되고 있어요. 자, 타동사라는 것은 바로 뒤에 반드시, 그렇죠, 때리는 대상이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물론 사람일 수도 있죠. 안타깝게 아버지가 아들을 때렸다. 이상한가? 자, 어쨌든 이렇게 그 동사 중에 타동사는 어떻게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동사는요,
목적어가 필요 없겠죠. 이걸로 자동사랑 타동사는 구별이 됩니다. 자, 물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자동사 또 두 종류가 많아요. 완전 자동사랑 불완전 자동사. 타동사도 완전 자동사랑 불완전 자동사. 완전 타동사랑 불완전 타동사. 이게 있는데 굳이 그것까지 얘기했는지 아직은 우리가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은 선생님 판단에는 일단 자동사랑 타동사라는 것만 먼저 알아두세요. 예전에는 먼저 이걸 다 가르쳐줬어요. 먼저 다 가르치고 시작했는데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영어 그렇게까지 깊이 안 들어가니까 지금은 그냥 자동사랑 타동사의 구별 정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목적어로 가겠습니다. 목적어. 목적어. 목적어는 뭡니까? 자, 보세요. 일단 문장 동사 washes. 두 번째 문장 동사 want. 보이시죠? 자, 그런데 dishes라는 건 보다시피 접시들이라는 명사입니다. 자, 이 명사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보어일 수도 있고 2번 목적어일 수도 있습니다. 보어가 되려면 어떻게 됐었죠? 앞에 있는 주어랑 같아야 됩니다. 나의 여동생은 자, 설거지를 한다. 그럼 나의 여동생이 설거지입니까? 와, 대박. 말 안 되죠? 나의 시스터랑 여기에 나와 있는 접시들은 같을 수가 없어요. 잘 보세요. 만약에 같았다면 얘는 보호가 됩니다. 하지만 미안하지만 같을 수가 없죠. 그런 경우는 목적어가 됩니다. 다시 말해 주어랑 뒤에 나와 있는 명사가 같지 않는 경우에 목적어가 됩니다. 앞에 있는 문장의 주어랑 뒤에 있는 명사가 같아버리면 그건 뭐가 돼? 바로 보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두 번째는요, 당신은 원한다. 파티에 가는 것을. 원만은 것을. 자, 이거는 to 부정사입니다. to 부정사가 해석이 원만은 것으로 되면 뭐라 그래요? 무슨 역할이라 그래요? 명사 역할이라 그래요. 그럼 한마디로 여기서 여기까지는 명사입니다. 자, 그러면 너랑 파티 가는 걸 원한다랑 너랑 파티랑 같을 수 없죠? 그죠? 같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좀 많이 복잡, 너무 빠른가요?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지금 내가 급하게 이 문장이 꼭 필요한 네 가지 요소,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를 구별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주어 동사는 쉬운데 우리가 대부분 어디에서 많이 헷갈려? 목적어냐 보호냐를 구별하는 게 힘들어요. 목적어란 건 간단하게 명사입니다. 중요한 건 앞에 있는 그 앞에 쓰이는 명사와 같지 않아야 된다. 반면에 보호는 주어든 목적어든 보충 설명하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주어랑 뒤에 나왔는 말이 같은 경우에 보호가 된다. 다르면 목적어가 된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호는 또 하나 있죠. 형용사가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형용사란 건 주어나 또는 목적어로 보충 설명하기 주는 말로 어떻게 쓰이는 거야? 동사 뒤에 단독으로 쓰이는 형용사를 말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나중에 이거 시험 볼 겁니다. 구별 한가 봅시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네 개 요소입니다. 그 외에 이제 뭐가 들어갑니까? 수식어. 수식어는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이 수식어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부사. 또는 여러 개의 단어든 부사, 구라 그래요.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어요. 자, 요런 거. 자, 아무튼 이건 문장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 쓰기 때문에 별로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구와 절.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앞서 뭐가 필요하느냐? 영어의 가장 기본 단위인 단어가 있습니다. 단어보다 조금 더 큰 단위가 바로 구입니다. 구보다 더 큰 단위가 바로 절입니다. 절보다 더 큰 단위는 단락. 단락이 모이면 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는 별로 알 필요 없어요. 그죠? 이건 우리가 문법을 하기 위한 게 아니고 글을 쓰는
그런 거, 국문학과, 또 선생님 영문학과, 이런 걸 전공한 사람들이나 이거는 이제, 우리도 쓰지 않아요. 그냥 그런 거 구별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건 우리가 지금 그 영어를 배울 때는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자, 단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냥? 오도 단어입니다. 도도 단어예요. 이스도 단어예요. 보이드 단어예요. 다 단어예요, 이것들은. 이런 하나하나를 다 단어라 그럽니다. 그럼 구는 뭐야? 두개 이상의 단어가 모이면 구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The boy. 구입니다. In the park. 구입니다. 다 구예요. 보시다시피, 더라는 단어와 보이라는 단어 앞에서 두개 모였죠? 구입니다. In the park. 전치사인 the park. 세 단어 모였죠? 구입니다. 이걸 구라 그래요. 근데 절은 뭐냐? 그러면 세 단어 이상? 미친 거죠, 그거는. 절이란 건 반드시 두 가지 단어가 꼭 포함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뭐? 주어와 동사가 반드시 포함.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뭔가 다른 단어들 뒤붙겠죠, 뒤에. 하지만 반드시 주어와 동사가 들어가야지만 우리는 절이란 말을 써요.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자, 이게 나와있죠? In the shop window. 구예요. 근데 이게 무슨 구냐? 맨 앞에 뭘로 시작했어요? 전치사. 그래서 이걸 전치사 구라고 적습니다. 전치사 구는 부사 구입니다. 문장에 필요해, 필요하지 않아? 필요 없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요, 절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맨 앞에 있는 이 대시 뭐야? 접속사죠?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죠. 그 뒤에 보면, she라는 주어, is라는 동사, 그리고 뭐 나머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최소한 주어 동사가 연결되어 있고, 게다가 이렇게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 이런 걸 우리가 뭐뭐 절이라고 불러요. 이 문장에서 무슨 절이냐? 이상한 것은 이 주어입니다. 이상한 게 뭔데? 그녀가 완전히 그녀의 문제를 모른다라는 거. 그럼 그건 이상한 점과 뒤에 있는 내용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럼 뒤에 있는 얘는 뭡니까? 보어가 되겠죠. 보어는 둘 중에 하나라 했는데, 명사 아니면 형용사. 설마 이 대절이 형용사겠어요? 얘는 우리가 뭐라 불러? 명사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뭐 보어절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보어절 이렇게는. 자, 요렇게 우리가 사용한다. 자, 방금 말한 것처럼 구는요, 둘 이상의 단어가 모이는 경우. 뭐 종류에 따라서 명사들일 때는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등등. 명사구라는 말은 문장 맨 앞에 주어로 쓰면 뭡니까? 명사 아니면 못 쓰죠. 근데 주어가 지금 하나, 둘, 세 단어 앞에 있죠. 그럼 이거는 주어이자 명사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신가요? 뒤에 여기는 뭐야, 지금? 그들은요, 출판할 겁니다. 존의 새로운 소설을. 그럼 전체로 봤을 때 얘는 뭐냐면 목적어입니다. 왜 목적어인지 알아요? 그들과, 그들이란 명사랑 저 안에 새 소설이 같아요? 안 같죠? 같으면 보어, 다르면 목적어. 이해되나요? 목적어인데 보다시피 John이라는 명사, 한번 그 필요 없지? New Novel, 세단 앞에 됐죠? 그것도 명사 구입니다. 물론 목적어로 쓰이는 요겁니다. 근데 형용사 구라는 것은, 형용사는 역할이 뭐야?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구를 말해요. 어떤 거? I was the final runner. 나는 마지막 주자였습니다. 뭐 할? 그 결승선을, 뭐 할까? 크로스하니까. 가로지르는 뭐라 해? 결승선을 통과하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to 부정사. 지금 여기 진성이랑은 잘 들어라. to 부정사. 왜 학교 시험에 나오니까. to cross라는 게 to 부정사입니다. 이때는요, 뭔가를 통과, 할이라고 to 부정사가 리을로 해석이 되면 뭡니까? 바로 형용사 용법입니다.
자, 정확히 따르면 앞에 있는 find runner라는 주어를 이렇게 꾸며주면, 아, 주어는 명사를 꾸며주는 말입니다. 자, 이게 형용사라는 역할이. 그러면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보세요. to 하나, cross 하나, the 하나, finish 하나, line 하나, 다섯 단어가 보였죠. 하나, 둘, 맞나? 그럼 이 전체가 뭡니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구가 되는 겁니다. 배려는 게 없어요. 명사, 형용사 구분만 할 수도 있습니다. 할수 있으면 됩니다. 부사구는 있으나 마나. 부사구는 있으나 마나. 없어도 상관없는. 그런데 투부정사는 알아야겠지. 왜? 우리가 투부정사가 명사로 쓰일 때는 뭔만 겉 뒤로 해석되는 경우. 지금처럼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는 앞에 명사가 있고 해석이 리을로 끝나는 경우. 근데 여기는 나의 부모님은 shocked, 충격을 드셨다. 왜? 팀과 내가 깨졌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라고 쓰이는 뜻입니다. 이건 우리가 뭐라 불러? 이유를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부사 용법이라 그래요. 그럼 한마디로 뭐야? 얘는 부사야. 부사라고. 부사는 문장이 없어도 상관없는. 오케이? 중요한 건 부모님이 충격을 드셨다고 중요한 거지. 왜 들었는지 그거는 관심 없다는 겁니다. 문장상에서. 이렇게. 또는 아까 말한 뭐야? 전치사. 전치사와 전치사에 따른 명사. 이거를 전치사 구라고 불렀죠? 전치사 구는 아이고. 뭐냐? 바로 부사 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사 구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지금 여기까지 한것 중에 이해 안 되는 거 없습니까? 왜안 넘어가죠? 아, 아래다 했군요. 자, 절은 설명했습니다. 절. 최소한 주어 동사가 갖춰져 있는 절이라 그러죠. 등이절, 뭐 종속절 이거 별로 크게 관심 안 갖겠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만 할게요. 자, 명사절과 형용사절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여러분 뭐 그냥 알게 돼요. 자연스럽게. 자, 첫 번째 가 봅시다. 나의 시스터는 주어. 컴플레인 뜻이 뭡니까? 불평하답니다. 불평하려면 뭘 불평하는지가 뒤에 나와줘야겠죠. 그런데 여기를 무엇을 이용하여? 접속사를 이용하여. 그러면 접속사부터 나머지까지가 지금 컴플레인트 연결되어 있죠. 자, 물어봅시다. 그러면, 잠깐만요. 요거 좀 지우고. 나의 시스터하고 그녀가 디즈란 말은 어지러움을 느꼈다라는 것과 같아요? 같을 수 없죠. 그죠? 이건 뭐냐? 그녀가 컴플레인, 불평한 내용입니다. 바로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어가 되는데 단어인가요? 문장이죠. 이거를 뭐라 그래요? 목적절이라고도 그래요. 그런데 목적어는 결국 뭐일 때 목적어? 목적어는 명사일 때만 목적어가 가능하죠. 보어는 형용사도 가능한데 목적어는 명사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긴 내용이 긴게 뭐가 됩니까? 결국은 명사가 된다는 겁니다. 목적어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의 단어의 명사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처럼 문장이 명사로 쓰이는 건 명사절이라고 부릅니다. 자, 형용사절이라는 건 형용사는 역할이 뭡니까? 뭔가 수식 위주죠? 요거 기억나냐? 이 뭡니까? 오호, 소유격? 그 앞에 꼭 들어가야 되는 거. 관계 대명사죠. 물론 관계 대명사 중에서도 소유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은. 그죠? 자, 윤희야, 관계 대명사는 앞에 꼭 뭐가 필요합니까? 선행사. 여기서는 an older brother가 선행사입니다. 그죠? 맞나요? 우리가 이거 해석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요렇게 전부 가로를 쳤죠. 얘가 한 역할은 앞에 있는 브라더를 요렇게 꾸며준다. 기억나요? 근데 우리가 브라더는 선행사이지만 결국은 뭡니까? 명사예요. 그럼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건 뭐가 명사를 꾸며주냐?
진상이 형용사 꾸며주죠. 그래요. 바로 얘가 형용사야. 뭐가? 이 뒤에 나무같이 부분이. 그런데 형용사인데 단어입니까? 두 개 이상의 단어면 형용사 구였겠지. 하지만 뭐예요? 여기는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형용사 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겁니다. 오늘 정리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방금 뭐 관계 대명사로 되는 문장은 바로 형용사절이다. 왜? 뭘 꾸며주기 때문에? 선행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선행사 이퀄 명사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 부른다? 형용사절이라고 부른다. 이 지금 용어를 잘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혼자 공부할 수 있습니다. 나와하고는 상관없이. 대부분 여러분들 뒤쪽에 그 자습서든 뭐든 뒤에 해석지 보면 내가 말한 대로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구 절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거 내용 이해 못하면은 완전히 머리가 돌아가 버립니다. 알겠어요? 일단 여기까지가 우리가 기본 내용입니다. 자, 문장 형식을 나가야 되는데. 잠깐만요. 여기서 한번 끊읍시다.